안녕하세요. 쓴 라이브 포럼 시즌2 K프리미엄 살리자 진행을 맡은 김혜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 정확한 예측을 한 바 있는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2차 유행이 이달 말이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이번 재확산은 대규모 경제활동 재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은 그간 코로나 추적과 검사 역량이 강화가 됐고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1차 유행기와 비교할 때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확산도 한국이 충분히 관리를 잘할 수 있다 라고 평가한 건데요. 유례없이 빠르고 대대적인 방역을 가능케 했던 것, 바로 두 가지 요인이죠. 첨단 진단 기술과 다양한 언택트 솔루션을 현실화한 앞서 IT 기술이 우리나라에 대한 눈높이를 높인 셈입니다. 지난 4월 저희 센 라이브 포럼 시즌1의 기조 강연을 맡았던 프랑스 석학 자카 아탈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좋은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요. 이 예상이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저희 서희경제TV에서도요,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였던 포럼을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센 라이브 포럼 역시나요, 코리아 프리미엄 싹트고 있는 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어떻게 잘 살려내서 한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선진국으로 발전시킬지 그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센TV를 포함해서요, 유튜브, 카카오TV, 아프리카TV 등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오늘 포럼은 약 2시간에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1,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왕성한 방송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독일의 저널리스트 안톤 슐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브랜드 업그레이드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이어서는요, K푸드의 재발견과 육성이라는 주제로 백남길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교수님의 강연도 진행이 됩니다. 자, 저희 그리고 2부에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K프리미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장지상 산업연구원장님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차관님의 자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요, 1부 첫 번째 강연자 독일의 저널리스트 안톤 슐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강연 맡아주실 독일의 저널리스트죠. 안톤 슐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한국과는 언제부터 인연을 좀 맺으셨어요? 저는 94년 처음 한국 왔습니다. 와, 굉장히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 예, 예. 한국에 있었던 시간, 그 사이에는 다른 나라 조금 있었지만, 근데 네. 한국에 있었던 시간 한 20년 다 됐습니다. 아무래도요, 뭐 한국어만 유창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통 여러 가지 분야를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을 좀 펼쳐주실 예정인가요? 오늘 그 코로나, 그리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테마이잖아요. 그 네.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한국 더 잘 개발할 수 있는지, 더 마케팅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테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있고요. 해외의 여러 가지 시각들도 잘 알고 계신 만큼 객관적으로 국가 브랜드에 관한 전략을 잘 이야기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강연 후에는 실시간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오늘 테마가 포스트 코로나인데, 근데 사실 요새는 그 포스트 코로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언제 시작하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작했을 때 사람들 좀 생각하는데 이거는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서는 사실 숫자도 많이 다시 올라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점점 깨달았는데, 아, 유감스럽지만 코로나 우리 생각했던 만큼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보다 위드 코로나,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이 위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뭐 2월 달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서는 갑자기 중국 이후 숫자 되게 빨리 올라갔어요. 그때는 사실 2월 달 그 독일에서 방문하는 그 델리게이션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여기저기 한국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미안하지만 우리 빨리 한국 떠나야 될 것 같아. 여기 한국 너무 위험하다. 특히 대구 근처는 우리 못 간다. 근데 딱 그 2월 중순 정도였는데 근데 딱 한 달 이후는 그 똑같은 사람들한테 연락 왔는데 아 지금 독일은 숫자가 훨씬 더 심하고 우리 빨리 다시 한국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한국 정말 누구도 생각했던 게보다 이 위기는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 사실 그 확진자 숫자가 100명 하루에 100명 이하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정말 전 세계 사람들 한국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많이 질문 물어봤고 많은 나라 뭐 뉴질랜드하고 뭐 다른 잘 관리하는 나라하고 같이 칭찬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그 칭찬 받으면서 새로운 그 스토리텔링, 나레이션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참 이상한 나라 같은 동영상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 관심 있었는데 그 거의 400만 명 정도 유튜브에서 봤던 동영상인데 한국 이 위기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기자 활동하니까 많은 해외 미디어 저한테도 연락 왔는데 한국 어떻게 이거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떤 비법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도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역시 한국 내가 항상 생각했던 만큼 대단한 나라이다. 의료 제도도 잘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순간이었는데 다만 조금 가끔 내가 생각하는 게 요새 이거는 사실 그 이런 그림 보시면 조금 옛날 그 선사님한테 저는 그 선불교 관심 많은 사람인데 선사님한테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위에도 호랑이 있고 밑에도 호랑이인데 가운데는 그 스님이나 있어요. 그 잠깐 어떤 달콤한 그 열매 먹는 중 그 위에 있는 밑에 있는 호랑이 갑자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잠깐 약간 이런 비슷한 상황 아닌가 저는 가끔 생각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에서는 많이 칭찬받았지만 근데 우리 코로나 위기 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제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그 고령화 문제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잘 알다시피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심각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칭찬받아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 코로나 생기기 전에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만약에 포스트 코로나 빨리 와도 없어지지 않는 호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월 달, 3월 달 칭찬 많이 받았고 그거는 뭐 사람들 역시 한국 대단한 나라이다. 뭐 정말 어떤 롤 모델, 어떤 모델 케이스 우리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당연히 전 세계 그 이코노미가 되게 많이 상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국 사실 비슷한데 그래서 여기도 사실 지금 이코노미 많이 좀 약해졌고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은 비즈니스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일자리 찾는 게 그 전에도 벌써 힘들었지만 지금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조금씩 국제 버전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 편하게 해외 나갈 수 있는데 들어올 때는 격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해외에서 비즈니스 팀인지 관광객인지 다 거의 무조건 격리해야 되고 당연히 아주 많은 서류가 준비하면 그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근데 거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거의 다 2주 정도 격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서도 해외에서 투자하는 거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데 뭐 그리고 북한 관계도 뭐 지금 좋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사실 R&D 관련된 거 보면 사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R&D 팀 전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독일에서도 많은 칭찬 받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여기서는 지금 뭐 리서치 R&D 하는데 근데 지금 뉴스 보면 딱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된 약 찾을 수 있는 가까운 한국 회사는 아마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그냥 칭찬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잠깐 이런 위기에서도 기분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칭찬 받으면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Where is Korea now? 뭐 한국 지금 어디 있는지 얼마 전에 그 뭐 어떤 그 학자 있는 친구하고 그 독일 대표하는 그 연구원 친구하고 같이 통화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던 게 한튼 한국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전 세계에서는 네트워킹 하고 있어요. 어떤 이 바이러스 그냥 백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코어퍼레이션 있는데 한국 어디서도 안 나와요. 우리 중국하고 같이 협의하고 미국, 뭐 영국, 뭐 프랑스는 다 유럽 이내 또 어마어마한 예산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팀하고 거의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국제 이런 그 백신 씬에서는 한국 모습 너무 못 본다. 그래서 한국 어디냐? 마찬가지로 그 해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우리는 지금 한국 가야 되는데 기술자도 보내야 되고 아니면 중요한 미팅 때문에 우리 무조건 가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근데 뭐 당연히 2주 동안 격리해야 된다면 비즈니스 트립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언제까지 이런 policy, 어떻게 이런 전략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많은 사람 처음 아마 생각했는 게 이 병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우리 한국에서는 만약에 사실 며칠 동안 제로 있었잖아요. 뭐 확진자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면 10명 이하 있었는데 그래서 오케이 만약에 우리는 한국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도 우리 지금 뉴질랜드 보면 거기도 한 석 달 동안 0 있었는데 그 확진자. 근데 지금 또 새로운 케이스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코로나는 그냥 없애는 게 보다 사실 지금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게 바로는 그 우리 보통 라이프스타일. 할 수 있는 만큼 관리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실 GDP 보면 50% 정도는 해외 비즈니스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해외 비즈니스 지금 멈추지 않았지만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거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는 사실 확진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아도 점점 다시 열어요. 그냥 restriction 모든 규칙 다시 풀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도 중요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 교회 가는 게 아니면 뭐 파티 하는 게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았지만 해외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거는 조금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뭐 상하탑에서 앉아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는 그 다시 열리면서 우리는 먼저는 0, 확진자 0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뉴질랜드도 석 달 동안 0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이 병 없어지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고 그 대신 우리 이 병하고 같이 사는 방법 좀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에 그 에이즈 병 생겼는데 이 병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관리하는 방법 우리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뭐 특히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에이즈 때문에 죽는 사람 옛날과 비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고 한국도 어떤 방법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한국한테 그 코로나 딱 시작하기 전에 거의 완벽한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한국 사실 전 세계한테 보여줬어요. 그 코로나 통해서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코로나 병 왜냐하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이런 코로나 병 뭐 그 큰 나라 지금 미국 한번 보면 미국, 영국 아주 그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강국이지만 이 병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프랑스, 스페인 거기는 되게 문제가 많아요. 이탈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말 사실
한국이 빨리 관리하는 게 그 숫자가 줄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어느 정도 이 숫자가 그냥 내려가는 그 이후 그 이후도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위닝 그 이기는 그 이후 어떻게 할 건지 전쟁도 마찬가지로 전쟁 이긴 이후 그 나라는 어떻게 다시 리빌딩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아니면 나중에 그 이 나라는 그냥 망한 나라 남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되게 잘하고 있지만 이 병 어느 정도 관리하는데 근데 이 국제 관계하고 앞으로는 전 세계하고 연결하는 이런 관계는 그거는 아직 관리 잘 안 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그 한국은 사실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이잖아.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잘 안 된다면 그럼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다른 나라들 점점 다시 오픈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유럽 있는 친구들 뭐 지금 독일에서 7월 달 독일에서 아니면 8월 달 그 할리데이 시즌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독일 친구는 지금 프랑스 있어요, 뭐 스페인 있어요, 이태리 어디 여행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한 여행 아니면 해외 출장 그리고 필요 없는 거 그것만 조금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정말 그 해외에서 다시 사람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한국 나 어디 갔다 와야 되는 사람들 더 다시 좀 더 쉽게 갔다 올 수 있게 이런 방법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정말 한국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궁금한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한국 그냥 상하탑에서 앉아있어요. 아주 조용하게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액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래로 보면 되게 밝은 미래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지금 많은 업체들 그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면 오히려는 매력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해외 업체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어디 새로운 헤드쿼터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새로운 투자하고 싶어요. 새로운 공장 만들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먼저는 그 나라가 언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나라인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의료 제도가 좋아야 왜냐하면 아니면 해외 직원들 그냥 보낼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옛날과 비하면 그 한국 그 나라 자체가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도 유명하고 뭐 문화도 유명해졌고 그래서 많은 그 해외 업체들 사실 지금 그 헤드쿼터에 대해서 아니면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있어야 되고 쉽게 갔다 오는 게는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면 지금 이 시간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 한국 새로운 헤드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는 게 생각 못해요. 왜냐하면 방문하는 게도 어렵고 뭐 기술자 보내는 게도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딱 코로나 그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지금 한국 주목만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전에도 그 주목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 K-POP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졌어요. 지금 요새는 BTS하고 뭐 블랙핑크 같은 그 걸그룹하고 보이그룹 그 거의 뭐 전 세계 거의 1등이잖아요. 그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대부분도 이해도 못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되게 많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그 아카데미 어워드 그 역사가 거의 100년 가깝게 있는데 한 번도 사실 거기 해외 영화는 이겨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한국 영화는 거기는 베스트 무비 이겼어요. 그래서 많이 주목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대단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전 세계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한국 음악도 듣고 싶고 한국 영화도 보고 싶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새로운 뭐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한국 문을 닫으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의 개인적인 걱정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지금 그 새로운
한국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그 지금 코로나는 사실 좋은 경험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 그 정말 그냥 이 위기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뭐 모바일 그 스테이션 테스팅 모바일 테스팅 스테이션이나 뭐 정말 그 되게 대단한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은 사실 다른 나라들한테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서는 사실 북한 관계는 되게 안 좋아졌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 2년 전에 그 2018년에서는 우리는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정말 그날부터 새로운 북한 이야기 시작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관계는 계속 다시 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새로운 한국은 그 포스트 코로나는 조금 더 자신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자신감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앞으로 못 가고 주변 있는 나라들 이 정말 이 북한 문제 해결하는 게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지?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 이렇게 하면 아마 10년, 20년 후도 아직도 북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한국 문화는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는 해외에서는 그 새로운 한국 이미지 만들려고 하면 한류하고 K-POP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새로운 한국 문화보다 이 옛날부터 해왔던 한국 문화 뭐 판소리나 뭐 산물놀이 뭐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문화는 조금 더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전 세계 사람한테 좀 더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유럽 사람, 많은 서양 사람들 사실 일본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옛날 역사, 이런 옛날 문화 때문에 되게 관심 많아요. 어떤 신화와 같은 스토리인데 한국도 어떤 신화 같은 스토리가 많은데 그런 거 너무 많이 지금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그냥 한류하고 K-POP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 들어와야 돼요. 그냥 잠깐만 아니고 비즈니스 트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국 인구가 줄이고 있으니까 정말 그 좋은 사람들 아시아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더 많이 들어와야 여기는 더 다양한 문화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한국 지금 기초 과학에 대해서 많이 투자 안 합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다고 생각하고 노벨상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있으면 시간 많이 갈려도 사실 기초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코리아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이상 그냥 그 약간 헤르밋 킹덤처럼 그 은자의 왕국처럼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새로운 합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정말 IT 쪽으로도 근데 비즈니스 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조금 더 자신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 글로벌 커넥션 찾아야 돼요. 그 이런 정말 이보다 지금 더 좋은 시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그 존경도 받는 한국은 정말 지금 이 시간 잘 서야 그럼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한국 그리고 새로운 한국 그 해외하고 관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그 우리나라 독일 통일 바로 전 그때는 러시아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이런 말씀 하셨는데 Those who are late will be punished by life itself.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 사실 인생한테 그 사람들 벌 받아요. 그래서 한국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한테 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 대대적인 방역을 통해서요 위기 관리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겠죠. 코로나가 당장 사라질 이슈가 아닌 만큼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전략을 좀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포럼 온라인으로 실시간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저희가 질문 몇 가지 받아보고요 답변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에서 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한 인터뷰에서 처음 한국에 오셨던 90년대 한국인들은 자신감이 굉장했는데 요즘에는 그 자신감이 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90년대보다 한국의 경제는 더 좋아졌는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예전보다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부정적인 인식이 왜 늘어났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해 못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다 뭐 코로나 전 어느 정도 다 잘 되고 있어요. 당연히 어려움 있지만 근데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게 많은데 네. 근데 그 이 질문 간단한 대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그 90년대 사람들 그 70년대, 60년대 아직 기억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의 어려운 시간 아직 기억나고 그래서 그때는 60, 70년대하고 90년대와 비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싹 올라 경제도 싹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다.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근데 지금 그 최근에서 뭐 특히 뭐 밀레니엄 제너레이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는 경쟁력도 별로 없다고 느끼고 뭐 그냥 좋은 일자리 많이 없고 뭐 그냥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고 심리학도 중요하고 당연히 어려움 있는 게도 사실이지만 근데 정말 한국 사람들 지금 특히 최근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 잘 해결하는 방법 좀 보면 자신감 있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요. 한국 경제는 워낙 압축 성장을 통해서 고도화를 예전에 좀 잃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일자리 문제, 저성장 기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겹쳤다라는 얘기해 주시면서요. 그래도 대한민국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활동을 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케빈 클라인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주변에 중국이나 북한이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충분히 개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조금 더 개방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방하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뭐 사실 그것도 간단한 대답이 어렵고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개방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그 어느 정도 아까도 발표하면서 얘기했는데 한국이 섬이다 지금 북한 때문에 그래서 그 섬이는 사는 나라 사람 항상 마인드셋도 조금 섬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정말 국제적인 나라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리고 네. 해외 들어오는 비즈니스도 가끔 어려움 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들 마음이 조금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도 들어오면 한국 사회는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생각도 아직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아마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그거 상관없이 정말 열린 마음 좀 아주 중요하다고 경제적으로도 뭐 인간적으로도 아직 좀 남는 게 좀 있어요. 네, 오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다른 국가의 인종을 대하는 측면,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라는 말씀 주셨네요. 저희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오늘 유익한 강연해 주신 안톤 슐츠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연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K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강연해 주실 백남길 AT 농수산식품 유통교육원 교수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강연 나눠주실 백남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K푸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도 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외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최근에 K푸드에 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뭐 예전에는 김치라거나 뭐 비빔밥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치킨, 뭐 라면 이런 K푸드의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K푸드 식품에서 네. 최근에는 두부나 분유, 김, 거기에 아이스크림까지 특히 이제 오미자청이나 참기름 같은 이런 한국식 이런 그 올리브유들이 네. 그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들깨기름청 네. 이런 게 우리 지역적으로
크게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의 체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주고 경제력까지 향상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K푸드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K푸드 산업에 관한 그런 관심과 이런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강연 내용 저희가 맛보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농식품부와 ATA, 코트라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놓여있는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식품들이 또는 K푸드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그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 또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자 나름의 개선 방안을 세 가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오늘 강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정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K푸드의 재발견 그리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지금부터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농식품유통교육원의 백남길 교수입니다. 오늘 K푸드의 재발견과 육성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천, 3만, 10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경제 10위 대국을 가진 나라에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 국가의 문화와 전통, 역사, 먹거리까지요. 최근 K푸드에 대한 검색을 조사해 봤습니다. 구글을 통해서요. 최근 2010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검색량이 163%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우스는 음식은 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상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의 핵심 코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5%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공식품은 5.1%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공식품의 월별 수출량은 어떨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김치나 라면, 고추장에서 유자차나 쌀 가공식품, 또는 낙농식품까지 이렇게 증가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6월 대비 206%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요, 대한민국의 한돈 도드람이란 회사가 지난 2월 달에 홍콩과 축산물의 신선육이나 또는 가공식품과 수출 계약을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K푸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우수성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식품 외식의 건강과 안전이고요. 세 번째는 K푸드의 열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식의 우수성은요, 패스트푸드가 정크푸드라는 그 인식이 강해지면서 건강을 테마로 한 아시아 음식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수 식재료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우수 식품으로 품질 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섭취의 편리성과 고객 기호의 다양성, 위생과 청결의 안전성을 통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많은 셰프들은 1년 365일 동안 중 300일 이상을 갖다가 우수 식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계절의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의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과 평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식재료들은 그 왕조시대에 궁중요리와 결합을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재료 가지고 있는 우수 영양 성분의 조화, 또 색상, 흔히 우리가 삼원색 또는 오방색, 무지개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영양적 가치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그런 지역 특색과 그 다음에 저지방 단백질 식품으로서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한테 웰빙 또는 로아스 슬로푸드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요, 간이 중요한데 소금임 중에서 제일 비싼 소금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프랑스산 트러플 소금입니다. 트러플 소금은요, 트러플이라는 버섯 종류의 소금을 혼합한 소금인데 우리 신안 앞바다에 넣는 천사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금에 100배 비싸게 100g에 25,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 사람인 푸드컬처 랩의 안태양 대표는 김치의 양념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요, 시즈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즈닝을 아마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시즈닝 판매 부분에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재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인즈 케찹이나 타바스코 핫소스, 기꺼만 간장처럼 우리의 이 식재료가 세계인들의 식탁에 당당히 오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리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식재료들은요, 삶거나 굶거나 튀기거나 볶거나 최근에는 이제 분자 요리까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색상이나 그 담는 그릇까지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요리사들은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오미자청이나 참기름을 통해 가지고 칵테일을 만들고 또는 디저트, 소스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 셰프들은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굴, 멍게, 오징어, 문어 같은 이런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또 한식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식을 대기 위해서는요, 섭취가 간편하고 무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영양적으로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이나 된장이나 김치나 고추장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식품 외식에 대한 안전과 건강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식재료나 장비 또 조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생산 과정이나 조리 과정 또는 섭취 과정의 환경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위생에 중요하다는 안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 속의 방역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미래 일을 예방하는 문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식품에 대한 우수 식품을 바탕으로 해서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을 증진시킨다든지 다양한 생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요, 깻잎이 가지고 있는 로저마린산이 일본의 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인기 있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건강식품을 5개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김치가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이런 김치를 통해서 우리가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18년도에는 식품규격위원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추장과 된장과 인삼, 김 제품까지 등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수출에 대한 필수 인증 제도를 갖다가 갖추어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종교에 기인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수출의 한류가 넓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K브랜드에 대한 열풍입니다. 농식품부와 AT는 K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원하고 있고요. K푸드에 대한 페어라든지 세계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든지 K프레시존을 지원한다든지 K컬처 페스티벌을 연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CJ가 K-콘 썸머 페스티벌을 운영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150개국
약 50명 정도가 참가해가지고 K푸드의 열풍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TR 농식품부는요,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웨비나를 개최해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식품이 인기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K푸드의 1등 공신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면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불고기나 비빔밥이나 또는 치킨이나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면이 그 1등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리뷰 사이트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라면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러한 농심에는 그 인기 요인과 그 전략이 있었습니다. 70년도에 세계 식품 콘테스트에 출품을 해서 금상을 받았고요. 77년도에 세계화를 목적으로 미국을 진출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상해 농식 공장을 만들었고요. 99년도에 신남인배 바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그 식재료를 현지화하기 위해서 그 포먼 문화를 그 쭈맨 문화로 이름 바꿨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요. 포먼 문화는 더운 물에 데펴 먹는 그런 방식을 끓여 먹는 그걸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 식품기업 대표자들과 상해 농식공장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본부장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팝스토어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이동트롤을 그걸 운영해가지고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LPG를 통해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시식코너를 마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는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 건더기를 두 배를 늘렸다든지 또는 전첨 후첨을 개발해가지고 전첨은 국물을 내는 거, 후첨은 맛과 영양을 향상시키는 그런 걸 만들었다든지 또 이런 개발의 노력들이 비상식량으로 또는 그 홈쿡을 통해 가지고 확산되고 있는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요, 동남아로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갈수록 동남아 국가로 늘어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는요, 인구 6억 5천만에 2조 5천억의 시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 진출할 때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은요, 전통적으로 한류에 대한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2018년도까지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이후부터는요, 시장의 규모라든지 지리적 접근성 또는 현지법과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정치 외교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진출할 때 희망하고 있는 회사의 법적 규제나 통관 절차 또는 공급 루트망, 그 다음에 그 현재 직원 모집, 이런 정보 부족들이 수출에 어려운 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푸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선사항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런 개선사항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국가의 편중 현상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이웃인 일본이나 중국, 미국 같은 나라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K열풍을 통해서 인기입니다만 유럽의 일부 국가나 호주나 러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로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시안 국가로 이야기하고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나라의 비중이 높은데요. 특히 베트남의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정 기업의 편중 현상입니다. 외식 기업이 50만 6천, 식료 제조기업이 약 571개 중에서
외식기업 160개 정도가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한식은 72개만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인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리아나 CJ나 오뚝이나 오리온 같은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돈치킨이나 두끼떡볶이 같은 이런 중소기업, 즉 생소한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열풍들은요, 우리 중소기업이 이 K푸드 열풍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겠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구 9,700만에 15세에서 65세 인구가 약 70% 됩니다. 그래서 인구 황금기를 맞이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관리 체계의 미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건강식품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09년도에 식품 안전에 대한 현대화법을 시행하고 중국은 1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2020년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식품안전협회 기준에 맞는 한국형 인증제를 25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K푸드에 대한 신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K푸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브랜드 청을 신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집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표준화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발적인 콘텐츠 생성과 확산으로 해서 K브랜드를 확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관된 정부 지원과 브랜드 청이 있어야 되고요.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도전적 R&D를 가진 젊은 층을 육성해야 되겠죠. 최근에는 수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넘어서 이게 생존으로 변했는데요.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나 바이오를 초청해서 온라인 무역을 확대해야 되겠죠. 자, 이를 위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목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섭취 행동이나 습관들은 개인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이나 지리적 표시를 고려한 이런 스타 상품들을 개발해야 되고요. 반려식품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미생물이나 우수균들을 개별 소포장해가지고 생활 속에 음용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또 비활성화된 그런 소비시장에 K-청년지원자나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식의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요. 한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양념을 통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식재료와 플러스를 한다면은 한식의 기본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식의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우리가 미슐랭 가이드처럼 세계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K푸드에 대한 우수성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화한 팬덤 현상들은요, 그 특정한 국가의 스타가 그 상품과 동일시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K푸드에 대한 고유한 문화를 통해서 상품화해야 되는데 이걸 유튜브나 웹툰인 또는 틱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할 때 K푸드에 대한 우수성과 안전기능식품으로 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K푸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의 이 K푸드 열풍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짚어주셨는데요. 표준화, 브랜드화, 그리고 브랜드청 신설까지 다양한 제언들 나눠주셨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댓글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K푸드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댓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몇 가지 좀 찝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YOBONG86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좋지 않은데 라면이나 김치 등 식품 수출은 성장세가 느껴집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런 강점을 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식품 산업만큼은 수출에서 좀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어디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한국 식품들은 면역력 기능과 건강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널리 알려지면서 이러한 식품들이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은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우수 식품에 대한 미생물, 네. 미생물의 특수 미생물과 우수 균주를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이걸 시럽이나 또는 그 튜브로 일상적으로 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K푸드가 성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요새 재택근무다 직콕이다 하면서 가정 간편식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K푸드가 체계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DUSSA193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일식집에서 주방장이 일본 사람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측면에서 한식도 이 진정한 세계화 요리가 되려면 한식을 요리하는 외국인 요리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교육이나 이런 요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에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을 할 때 한식 문화원이라든지 또 호텔 조리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한국 방문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식을 체험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브랜드층 같은 이런 확장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이런 브랜드가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요 교수님께서 K브랜드청을 좀 신설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형성이 되고요. 이런 회사에서 교육을 한다면 우리 K푸드가 세계로 나가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CEPROZERO님께서 보내주셨네요. K푸드의 인기 요인으로 식재료의 우수성을 꼽으셨는데 파스타나 햄버거처럼 세계 어디에서나 즐기는 음식이 되려면 어느 나라 식재료로도 이용이 가능한 이런 요리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식재료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까요, 교수님? 음식은 문화입니다. 네. 자, 문화에는 식재료에 대한 기본 재료와 레시피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문화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장을 시킨다면 K푸드가 좀 더 멀리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하나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중국의 농심 라면 같은 경우는요.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라면을 먹는 중국 사람들의 식사 문화가 데펴서 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펴서 문화를 농심에서는 이걸 끓여 먹는 문화로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난해 우리 식품 기업의 대표자들과 같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게 본부장이 직접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들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우수성, 그 기본 양념을 바탕으로 한 우수성과 그 다음에 레시피를 함께 수출한다면은 좀 더 우리 한식을 세계화하는데 또는 K푸드를 세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면서 이와 함께 레시피까지 첨가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K푸드의 재발견과 육성 방안에 관해서 백남길 교수님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 라이브 포럼 K-프리미엄 살리자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K-프리미엄을 어떻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요. 장지상 산업연구원장님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차관님의 좌담이 이어집니다. 자,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